기초 태풍 브라핀운에 관한 긴급 정부 대책 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 부처의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여러분들 나와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금년에 처음 맞는 태풍이고 특히 지금 정마 전선하고 연결될 경우에 많은 비 또 집중호우 또 바람 등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긴급 대책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각 부처 보고를 듣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보면 2016년 태풍 차바 때 외에 최근 5년간 큰 태풍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대비가 소홀해 질 수도 있고 또 조금 너무 안이하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범정부적으로 오늘 우리 취약 지점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으니까 각 부처는 우려되는 점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침 기상청의 예보정책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태풍의 예상진로 및 기상전망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예보정책과장입니다. 태풍의 상황과 전망에 대해서 우리나라적으로 올라올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태풍은 작지만 수형급을 현재 유지를 하고 있고 태풍이 해상을 이동하면 좀 더 발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좀 짙은 색이 태풍이 가장 발달했을 때 태풍 중심에서 25m 퍼 세컨드의 25m 초속에 바람이 불 수 있는 영역을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고요. 여기를 지나면서 이 북쪽에는 약간의 수온력이 자체가 좀 저수온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태풍은 중형에서 소형으로 약간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제주도 서쪽을 통과를 하면서 제주도 서쪽과 그리고 우리나라 남해안 쪽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태풍의 세력을 유지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남해안을 지나서 서해안 쪽으로 해서 서해 바다나 아니면 우리나라 내륙 쪽 이 사이 언저리에 태풍이 약간 약한 채로 혹은 아니면 TD나 열대저압구나 아니면 발달한 저기압의 형태로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관련돼서 태풍의 이제 시나리오를 좀 보면 오늘 태풍이 발생을 했고요. 정부가 설정하고 있는 태풍의 경계구역을 30일 밤에 내일 밤에 통과를 하고 그리고 비상구역에는 1일 오후에 그 비상구역에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일 오전에 태풍 제주에 가장 육상에 근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일 밤에는 온대저기압화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의 태풍특보에 관련된 시나리오를 보면 이 1일 새벽녘에는 제주 쪽에 제주 해상 쪽에 풍랑특보가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태풍주의보는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는 1일 밤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와 제주 섬에는 2일 새벽녘에 태풍주의보가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태풍의 세력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고 하면 2일 낮에나 오후경에는 전라도까지도 태풍주의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이에 만약에 태풍이 태풍 세력을 유지를 못하고 온대저기압화 된다고 하면 강풍주의보로 대체가 될 건데요. 아무튼 여기까지는 계속해서 태풍주의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온대저기압화 됐다고 해서 태풍의 세력이 약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태풍의 구조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람은 계속 강풍은 계속해서 불고 강한 비와 함께 많은 재해가 현재 예상이 된다고 제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태풍에 관련돼서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장마전선과 같이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더 우려스럽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현재 장마전선은 일본 남쪽 해상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점점 북상하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상함에 따라서 이 장마전선 점점 북상을 해서 내일 오전에 전반에는 남해안 쪽에 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남해안 쪽의 비는 내일 오후에서 밤 사이가 남해안의 비가 집중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장마전선을 다시 북상을 해서 모레 새벽녘에는 중부지방까지 북상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1일 날 새벽과 낮 사이에 가장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장마전선으로 인해서 나오는 비의 양은 제주도나 이 남쪽 해상은 최고 1일까지 한 200mm 이상이 예상이 되고 있고 서울 경기도 만만치 않은 그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장마전선이 북상을 하고 태풍이 바로 연이어서 북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태풍에 의해서 그 강수량을 현재 산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현재 그 1일까지 현재 나온 예상 강수량이고요. 아마 이 부분도 오늘 17시에 의해서 좀 더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태풍과 마찬가지로 태풍 합쳐진다라고 하면 아마 제주도 산간이나 남해안 쪽은 2일까지 400mm 이상의 많은 비가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일과 3일 사이에는 그 태풍이 우리 그 제주도에 간접 근접했을 때 갖고 있는 세력이 한 20m, 초속 한 20m 정도를 유지를 하고 들어올 텐데요. 순간 풍속은 약 25에서 35m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육상에는 한 20에서 30m의 순간 풍속이 2일과 3일 사이에서 특히 2일 낮에 가장 강하게 내륙에는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바닷물의 높이가 그 만주시가 바로 1일과 2일 사이에 새벽 4시경 그리고 오후 4시경에 바닷물의 만주 깊이랑 같이 겹칩니다. 그래서 월파에 의한 어떤 그 해안 침수나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비가 내린 상태에서 다시 태풍에 의해서 강한 바람과 상당히 강한 비가 많은 비가 예상이 되고 있어서 여기서 보시면 산사태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논문의 결과입니다만 시간당 한 40mm 이상의 비가 여기 집중이 될 거고요. 그리고 한 2-3일 동안에 400mm 이상의 강한 비가 그 전에 많이 내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산사태에도 굉장히 우리가 경중을 울려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간략하게 기상사범과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